コージTV 좋아요, 구독 오네가이시마스. 안녕하십니까, 코지TV의 코지 셰프입니다. 오늘도 잘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이제 가을 다 된 것 같습니다. 이제 그래서 최근에는 저희 가게에서는 작업하고 있는 게 하나 있는데, 이제 연어알 나왔습니다. 항상 이 10월달 중순 정도에 강원도 양양에 간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를 연어가 올라가요. 그러면서 뱃속에 연어알 꽉 짜있는 연어가 잡히는데, 그 연어알을 가지고 저희 스시집에서는 특히 뭐 회나 이제 안주 같은 거 위에 좀 올리거나 해서 예쁘게 하거나 초밥을 준비하는데, 그 연어알을 준비하는 과정을 오늘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역시 저희 스시코지의 아이돌을 민지 셰프님을 모시겠습니다. 민지 셰프님 들어오세요. 오, 이거 뭡니까? 이거요? 예. 연어알입니다. 연어알입니까? 네. 자, 코우지. 자, 오늘은 바로 연어알입니다. 연어알인데 이거 뱃속에서 꺼낸 그거 자체입니다, 지금. 이거를 가지고 오늘은 준비를 해보겠습니다. 근데 한국에서 연어가 있어요? 라는 사람도 가끔씩 있네요. 아, 보니까. 근데 강원도 양양, 거기서 매년 연어 축제라는 게 있었던 것 같은데, 그거 들어가기 전에 저희 매장에서는 항상 매년 이거를 1년째 쓸 수 있게 다 지금 이런 상태입니다. 이렇게 여기 알만 다 제거하고 그걸 양념해서 그거를 냉동을 시켜요. 그러면서 1년째를 막 조금씩 꺼내면서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작년에 갔던 경우에는 거의 200kg 정도 작업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것도 시기가 또 늦으면 네. 알이 땡땡해져요. 껍질이. 그렇기 때문에 그 타이밍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오늘도 연어알을 준비하겠습니다. 네. 가볼까요? 네. 큐! 제가 하겠습니다. 끼워주세요. 바이바이. 자, 민지 셰프님. 네. 얘 좀 만져보세요. 얼마나 뜨겁습니까? 좀 뜨거워요. 뜨겁죠? 네. 이거 몇 도 정도? 45도 정도 있을까요? 이 정도는? 괜찮아요? 네. 43도? 42도? 네. 좀 뜨거운 그 목욕탕. 네, 목욕탕 뜨거울 정도. 여기에 이제 사람들이 놀라실 거예요. 이거를 완전히 안에 넣어주셔도 돼요. 네. 안에 들어갑니다. 어. 여기에 오늘 6.8kg 왔더라고요. 다 넣어주시면 돼요. 네. 저 같은 경우는 이거 6.8kg를 동시에 다 끝납니다. 아, 역시. 뜨거운 물에다가 네. 이렇게 하면 쉽게 이게 하나씩. 근데 여기서 네. 알을 깨지면 안 됩니다. 네. 여기 이렇게 이렇게 껍질이 있으니까. 네. 근데 이거 차가운 물로 하면 네. 좀 잘 부드럽게 안 되거든요. 아. 네, 좀 뜨거운 물이라서 뭐 익히지 않겠냐 그런 수가 있는데 네. 42도 정도는 괜찮아요. 아,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좀 같이 예. 해봐요. 물 안에서 네. 해도 돼요. 일단 열어놨다가 그래서 이 작업 하나하나를 이렇게 예. 최대한 그 연어알을 오버하지 않게끔 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여기서는 아직 대충 하시면 됩니다. 대충. 뭐 심각하게 할 필요 없습니다. 이렇게 해서 막 한번 물을 한번 버리겠습니다. 막 이런 상태인데요. 아직 뭐 이런 상태입니다. 아직 좀 껍질이 붙어 있고 네. 하는데 여기서 막 똑같은 막 온도로 또 해주시고 여기서 이 안에서 손을 이렇게 움직여 주세요.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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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주시면 이제 여기에 껍질을 꺼려요. 네. 아. 그죠? 이렇게 해서 이거를 그냥 버리시면 돼요. 이렇게 해서. 처음에 몇 개 이렇게 봐요.
큰 껍질도 빼면서 그 연어알 하나하나에도 작은 껍질이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두 가지 껍질을 빼야 되는데요. 일단 한 번 했죠? 네. 여기 막 위 보시면 여기 껍질이죠? 이거를 연어알을 버리시면 안 되니까요. 네. 이렇게. 뭐 사실 어려운 거 없습니다. 이거를 거의 다섯 여섯 번 하시면 되는 건데. 근데 하나 포인트가 뭐냐면 그 연어알이 물 안에 계속 있으면 그 껍질이 좀 딱딱해져요. 그래서 이 과정을 최대한 시작한 다음에 좀 빨리 하는 게 저는 추천합니다. 처음에는 껍질이 그 딱딱해서 네. 온도를 그렇게 시작하는데 이게 점점 온도를 내리면서 해주세요. 아, 네. 이미 조금 시기가 지날 때쯤 되면 네. 연어알이 껍질이 좀 딱딱해지는 거하고 아, 네. 괜찮은 거하고 섞이고 올 때가 있어요. 근데 이 과정은 다 동시에 하잖아요. 네. 그럼 땡땡한 거 여기에 들어가면 사실 전체적으로 땡땡하게 느끼잖아요. 네, 맞아요. 그때만 조금 잘 질이 좋은 것만 모아서 네, 해야 되는데 네. 얼마 총 10번 정도 하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네, 10번이요. 일단은 이렇게 계속 해도 껍질이 안 나오게 될 때까지는 계속 좀 이 과정을 해주세요. 네. 뭐 하는 일 자체는 그렇게 좀 뭐 어려운 건 없는데 네. 정확하게 하는 게 중요합니다. 막 이렇게 해서 계속 좀 열 번 정도 해주시고 껍질이 아예 안 나올 때까지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거 근데 더 이상 하면 계속 하나씩 알이 그냥 깨져서 네. 그 내용만 나오게 되는 거라서 이렇게 해서 막 일단 껍질이 다 뺐습니다. 근데 여기서 아직 안 끝났습니다. 여기에 소금을 좀 뿌려주셔야 됩니다. 소금을 좀 이렇게. 소금을 왜 뿌리는 거예요? 이거는 일단 뭐랄까요? 뭐 색깔을 좀 살리기 위해서 여기서 이렇게 올려주세요. 네. 좀 제거 안 돼 있는 껍질 있으면 조금씩 빼주시면. 이거를 좀 세 번 정도 해주세요. 막 이렇게. 이렇게 하는데 이제 그 다음에 저희는 이제 간장 베이스 갓소다시 들어가 있는 간장 베이스의 소스에다가 거의 한 시간 반 정도 네. 양념을 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셰프님. 네. 아, 여기까지 했습니다. 좀 예쁘게 생겼네요. 네. 이거만 좀 먹어볼까요? 네. 아까 저희가 소금까지 했잖아요. 네. 예. 소금으로 하면 이제 다시 이렇게 색깔이 살아납니다. 많이 한 것처럼 보이는데 짜지는 않을 거예요. 좀 먹어봐요. 네. 한번. 오히려 신 거 아직. 이거를 이제 저희 가게 갔던 경우에는 갓소다시 들어간 간장 베이스의 육수에다가 거의 1시간 반 정도 네. 담아놨다가 양념해서 마무리하는데 네. 그거는 이미 만들어놨습니다. 뭐 레시피는 뭐 정확하게는 좀 비밀인데 거의 6:1:1 정도고요. 6:1:1 여기 갓소다시 네. 1이 간장 네. 1이 사케 네. 거기에다가 일단 하나 조심해야 되는 것은 미림은 쓰지 마십시오. 미림 보통 쓰시면 단맛이 내기 위해서 미림을 쓰면 이제 껍질이 더 딱딱해져요. 탱탱해져요. 그래서 미림은 절대 저희 매장에서 안 쓰고요. 대신에 뭐 6:1:1로 하면 약간 단맛이 모자라니까 꿀을 가지고 조금 단맛을 맞춰서 막 하고 있습니다. 막 그 정도만 막 레시피 공개하고요. 뭐 그러면 다 말했던 거잖아요. 예, 다 말했어요. 다 말했죠. 이거 이제 요 안에 넣어주시면 되는데 예. 뭐
배가 없는 거. 그렇습니다. 이렇게 하고 막 안에 다 넣겠습니다. 네. 이 상태로 이제 막 한 시간 반 동안 기다리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리세요. 자, 민지 셰프님 한 시간 반 됐어요. 예. 예. 배고프지? 네. 뭘 가져왔어? 저희 밥. 밥? 네. 뭐 왜? 먹으려고? 얹어 먹어. 알겠습니다. 네. 막 오늘은 이렇게 만들었으니까 한번 민지 셰프도 맛보게 하겠습니다. 네. 이거는 좀 뭔가 좀 미안한 마음이 생기는데? 연아한테. 아닌가? 연아한테 아니고 누구한테? 누구한테? 예, 막 스시 꼬지 사장님. 아. 자리원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뭐 맛을 봐야 될 거 아니에요. 아, 이거는 알아서 이따 좀 바로 빼주시고요. 네. 아, 이렇게.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대박. 이거는 이거 뭐라고 말하면 됩니까? 너무 맛있지. 네. 이게 진짜 연하르돔입니다. 그러니까 연하르 확실한 게 보통 이제 시장에 있는 것들은 한번 냉동해서 해동하는 게 대부분이에요. 아. 그러니까 이렇게 생 연하르를 생 상태로 먹을 수 있는 것은 많지 않잖아요. 네. 이 시기밖에 없습니다. 아. 이번 가을에 이 생 연하르 가지고 이렇게 한번 드셔보시면 진짜 괜찮을 것 같아요. 네, 좀 뭐 주변에 있는 뭐 이자카야에서 이 메뉴 있다고 하면 맛있을 것 같고. 자, 오늘 이렇게 해서 연어알을 한번 준비하는 과정을 보여드렸습니다. 막 하는 일 자체는 사실 그렇게 어려운 과정은 없는데 이제 여러분들이 뭐 모르셔서 못다는 경우도 있으실 것 같고, 그리고 이렇게 연어알을 자체를 사올 수 있는 기회도 많이 없지 않습니까? 보통 이미 뭐 양념돼 있거나 뭐 소금으로 양념돼 있거나 뭐 간장으로 돼 있거나, 근데 대부분 연어를 못 드시는 분들이 이야기 들어보면 네. 비리다, 짜다. 근데 오늘 비리지도 않고 네. 짜지도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번에 기회에 한번 맛을 보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다음번에도 더 좋은 영상으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바이바이.